안녕 동생들아. 어! 신! 뭐냐 그 카렐 형! 이 당신이군요! 강의는 한참 전에 끝났다면서 왜 이리 꾸물거려? 오래 기다렸다고. 아니 바로 나왔어요 나름. 그 자다 늦게 일어나서 그러지. 어? 신! 형? 아카데미까지 웬일이야? 너희들을 집까지 바래다 주러 왔지. 요즘 이 근처가 뒤숭숭하잖냐? 저 근데 잠깐만요. 신이면은 지금 기사잖아. 너 일은? 그 기사로서의 일은 있을 거 아니야? 땡땡이 아니지? 일은 어쩌고? 그치! 바로 그거야! 시민의 안전 확보가 기사의 임무. 그래도 일하는 시간이잖아. 이렇게 빠져나와도 돼? 물론 땡땡이군. 아닌가? 땡땡이 아닌가? 뭔가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일하다 중간에 빠져나온 느낌인데? 귀여운 동생들을 위해서라면 형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 형아, 그럼 동생들을 위해서 다시 일하러 돌아가주세요. 땡땡이하면 혼나잖아요 이 사람아. 학교 땡땡이도 아니고 일을 땡땡이하면 어떡해. 고맙단 인사는 안 해도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대신 이 오빠의 뺨에 뽀뽀 한번 해주지 않겠니? 뽀뽀 한 번이면 모든 피로가 싹 날아갈 것 같은데. 카레 집에 가자. 신, 내가 몇 살이게? 귀여운 여동생의 나이도 설마 잊었으려고? 우리 카를과 동갑 18살이지. 그럼 신은 몇 살이지? 수줍게 오빠 나이도 잊었니? 24살이란다. 동생 바보다! 이 오빠분 동생 바보다! 아 그림이 그려진다. 기사 일을 하면서도 동생들 학교 시간이 되자마자 안절부절 안절부절 하다가 역시 우리 동생들, 우리 귀여운 동생들이 큰일을 당하면 안 되지. 나는 일이고 뭐고 상관없어. 난 내 동생을 지키러 가야겠어. 이러고 지금 뛰쳐나온 거야. 나 이거 지금 머리에 그려지거든요? 분명 이거야. 그래요. 나는 아직 미성년자. 너는 성인.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해버리기 전에 꺼져. 리에나. 나 아동. 저런. 저런. 아이고 오빠분. 아이고 형님. 나이를 알면서도 추행할 경우 아동 청소년 보호법으로 가중 처벌받아. 칼을 맞아. 아이고. 형님 편이 아무도 없네 그려. 잠깐. 칼을. 너마저 형을 대체 뭘로 보는 거냐? 난 그저 오빠로서, 형으로서 동생을 예뻐하는. 진짜 동생 바보다. 리에나 얼굴 봐. 리에나 얼굴 봐. 정확히 저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얼굴이야. 아 리에나. 야 우리 리에나 거짓말을 못하네. 아 웃긴다. 아 이 게임 되게. 형 내가 봐도 아까 그 멘트는 많이 아니었어. 아 이 게임 되게 재밌는 게임이구나. 어 야. 형님 편이 아무도 없다니 충격이야. 아 고작 24살에 아저씨처럼 구는 당신이 더 충격이거든. 생각해보면은 신 24살이잖아. 나보다 어린데? 어이 아저씨처럼 구는 거 아니야? 왜 이래?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뭐가? 어릴 때는 오빠, 오빠 하면서 내 뒤를 졸졸 쫓아다니던 애가 그때는 참 요정처럼, 병아리처럼 귀여웠는데
아 잠깐만 신씨 그 얘긴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리에나 오래일정 얘긴 좀 듣고 싶은데? 지금은 조금 컸다고 오빠 알기를 아주 그냥. 아니 근데 신씨 아까 그건 아니었어. 아니었어. 변태로 알지요. 제대로 봤어. 제대로 봤다니! 가 아니라! 아, 이 세 명 재밌다. 가래, 저거 버려. 우리끼리 가자. 어? 응? 형, 우리끼리 갈게. 너무 걱정하지 마. 아이고, 형님, 진짜로! 잠깐만. 형님 좀 불쌍해. 내가 집까지 잘 바래다 줄게. 형은 부대에 복귀해. 아이고 형님. 아니 잠깐. 그럴 순 없지. 너희끼리만 보낼 순 없어. 너희는 내 임무야. 응? 임무? 앞으로 한동안 내가 너희 송영을 책임지게 되었어. 아카데미에 오고 가는 길을 바래다 줄게. 아, 진짜 임무로서 온 거야? 뭐?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너무 걱정이 많아, 형. 가를. 유감스럽지만 이번만큼은 네가 싫다고 해도 들어줄 수가 없겠구나. 아니면 진짜로 뭔가 심각한가? 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말했지. 이건 임무라고.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머니야? 어머니 부탁이지. 그렇지. 엄밀히 말하자면 위에서 내려온 지령이긴 한데 아마 되짚어 올라가면 결국엔 어머니가 나오겠지. 어머니가 좀 과보신가? 어머니가 기사단에 아는 사람이 많잖아. 그쪽 연줄 통해서 부탁이 들어간 것 같아. 참, 쓸데없는 짓을. 어머니 널 걱정하시는 거야. 쓸데없는 걱정이야. 난 5살짜리 어린애가 아니야. 18 먹은 어린애지. 아, 근데 18살... 완전히 어른이라고도 할 수 없는 나이긴 하지. 아직 보호가 필요한 나이긴 해. 18살이 뭐가 어려? 다 컸단 말이야. 그래, 다 컸지. 하지만 아직 졸업도 못했고, 그러니 입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지. 집에서 독립할 수도 없지. 뭐지? 카를이 약간 그 형에게 그게 있나? 좀 뭐라 그러지? 열등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나? 단념해. 어머니 성격 너도 잘 알잖아. 나쁜 뜻은 아니셔. 그저 좀 걱정이 많으신 것뿐이지. 그렇다고 형을 시켜서 감시를 붙여? 감시? 가를 감시라니. 감시라는 말이 좀 지나쳤다면 베이비시터라고 말을 바꾸겠어. 형은 기사야 아니면 베이비시터야? 언제까지 우리들 꽁무니를 쫓아다닐 셈이야? 형은 기사야. 어린애 돌보느라 시간 빼앗기지 말고 임무를 수행해. 형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범인을 잡는 일이야. 가를, 시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또한 기사의 임무야. 그건 것 같다. 형을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네.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와 비교돼버리는 그런 자신이 싫은가 보다, 진짜. 그럼,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지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오늘 아침에도 사건이 발생했어. 바로 아카데미 근처였지. 이른 새벽에 하녀가 당했어. 안개 낀 새벽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 걸 그녀가 몰랐겠어? 하지만 출근을 안 할 수가 없었겠지. 아... 정말로 보호가 필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라고. 카를 말도 틀리진 않았네. 카를, 사건에 대해 어떻게 알았지? 보도관제를 내렸는데. 응? 카를, 들었어. 누구한테? 있어, 그런 사람. 카를도 뭔가 숨기고 있군. 그게 누군데?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든 내 자유야. 왜 꼬치꼬치 캐물어? 어머니가 시켰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보고하라고. 어린애 취급하지 마! 카를! 못 볼 꼴을 보였네. 미안, 카를이 늘 저러는 건 아닌데 요즘 좀 예민한가 봐. 18이나 먹었는데 보모처럼 형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해대면 누구라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지. 보모? 야, 무슨 말이 그래? 형으로서 동생을 염려하는 건 당연한 거야. 형제란 건 원래 그렇게 질척해? 난 외동이라 잘 모르겠는데. 질척? 질척? 신이 우리 오빠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야. 얼마나 질척거렸을까? 상상만 해도 싫다. 하, 나도 너같이 건방진 여동생이 없어서 진심으로 다행인걸? 카를이 100배는 더 귀엽지? 신이 브라더 콤플렉스 라는 말 알아? 근데 신, 이거 틀린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저 단어의 사용법이 틀리진 않은 것 같아. 너무 잔소리하면서 쫓아다니면 되려 미움받을걸? 아, 이미 좀 그런 것 같지만. 아직 괜찮을걸? 가서 좀 진지하게 얘기해봐. 알면 좀 자중하지 그래. 그래도 어째선지 카를을 내버려둘 수 없어. 자꾸 걱정이 되고 마음이 쓰여.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어. 카를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카를을 처음 만났을 때라면 신이 아벤티 가문에 왔을 때 말이지. 그때 나하고 카를은 7살이었지. 나와 카를은 이웃집 사이. 마침 같은 해에 태어난 터라 아기 때부터 곧잘 어울려 놀았다. 카를이 우리 집에 와서 놀 때도 많았고 내가 카를네에 맡겨질 때도 많았다. 거의 남매처럼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왕래가 뜸해졌다. 그게 바로 신이 아벤티가에 입양되었을 때부터다. 아, 입양되기 전부터 그러면 레이나는 알던 사이구나, 카를이랑. 아니야. 카를이래. 신이랑. 이 입양된 이 있기 전부터 이제 알고 있는 사이구나. 이 모든 상황을 그럼 보내네, 레이나는. 이름 헷갈리지 말자. 13살. 오래 묵은 브라더 콤플렉스구나. 저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줄래? 이상하게 들리잖아. 이상한 거 맞는데. 어디가? 하나에서 열까지. 24이나 먹은 남자가 가장 애틋하게 떠올리는 기억이 동생과의 첫 만남이라니 징그럽다고. 사실인 걸 어떻게?
당당한 브라더 컴플렉스 선언 잘 들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그 애가 무척 안쓰러워. 그리고 늘 미안해. 뭐 나이 차가 많이 나긴 하죠. 어쩌면 신은 카를의 뭐랄까 형보다는 좀 보호자로서 약간 있으려고 하는 게 강할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왜 미안해? 내가 입양되지 않았다면 카를은 외동아들로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클 수 있었겠지. 하지만 내가 오는 바람에 양친의 관심도 사랑도 반으로 나누어야 했어. 카를이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가로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신, 설마 그래서 익스퍼트 과정에 진급하지 않고 시니어 졸업하자마자 입대한 거야? 뭐 그런 이유도 좀 있었지. 익스퍼트 과정을 수료하면 장차 승진이 유리하단 건 알고 있었지만 그보단 하루라도 빨리 독립해서 지금까지 키워주신 데 대한 빚을 갚고 싶었어. 너 진짜 답이 없구나. 그마에 카를이나 아주머니 아저씨하게 한 적은 없지? 없는데. 죽을 때까지 하지 마. 아저씨는 울고 아주머니는 화낼 거고 카를은 정말 신을 미워하게 될지도 몰라. 리에나가 좋아져. 점점 리에나가 좋아지고 있어, 나. 왜? 왜? 모르면 스스로 생각해, 이 바보 둔탱아! 난 카를한테 갈 거야. 신, 넌 보모노로 때려치우고 일이나 해. 아, 잠깐! 기다려! 따라오면 죽어. 아, 저 애들을 보호하는 게 내 업무인데. 그 업무라는 말도 점점 좀 그렇다야. 어? 카리. 어? 이쪽으로 달려가는 걸 봤는데. 아, 있다. 아, 카리. 역시 여기에 있었구나. 어떻게 알고 왔어? 사건에 관심이 많았잖아. 현장을 살펴보러 갈 줄 알았어. 사건 현장은 위험해. 넌 형하고 돌아가. 신이 카를한테 과보호면 카를은 리에나한테 과보호야? 뭐야 이 사이클? 웃기지 마. 네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여자니까라고 하면 강물에 빠뜨려버릴 거야. 나도 현장을 살펴볼 거야. 진상이 궁금해. 난 모르는 게 있으면 못 참아. 아기아이님 어서 오세요. 너도 내 성격 알지? 하, 알다 마다.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한번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렸지. 브이.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난? 아니, 아니야. 그래, 나하고 꼭 붙어다녀. 혼자 멀리 가지 마. 아이, 안 가, 안 가. 착각하지 마. 나하고 붙어다녀야 되는 건 너야. 어? 오늘부터 너는 내 조수야. 어? 뭐? 나는 리에나 탐정. 너는 카를 조수. 알겠지? 그런 게 어딨어. 내가 그렇게 정했어. 불만이면 신을 불러올 거야. 치사하다. 남의 약점을.
약점을 발견하면 사정없이 공격해서 주도권을 줘야지. 아, 나 리에나 너무 좋아. 아, 리에나 너무 재밌어. 아, 글쎄요, 리아나가 얼마나 이거를 반복했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반복했는지는 모르니까 몇 살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반복한 것까지 합해서. 그래, 너답다. 조사하러 가자. 여기가 사건 현장이야. 여기구나. 출입금지 팻말이 서있어. 그런 건 이렇게. 에잇! 나는 팻말에 폴짝 뛰어넘었다. 너도 얼른 와, 카레. 하지만 들키면 처벌받을지도 몰라. 현장 조사는 사건 수사의 첫걸음. 현장을 보지 않고서야 진상을 알아볼 순 없지. 너도 같은 생각이었지. 나 없으면 혼자 처벌받든 말든 신경 안 썼을 거면서. 카를은 팻말을 넘어서 출입 금지 구역 안으로 들어왔다. 수사 개샤. 현장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조심해. 아, 여기구나. 여기 봐. 시체는 여기서 발견되었어. 하얀 초크로 바닥에 표시해뒀네. 바닥에 피가 스며들어서 검게 변했어. 피해자는 예리한 날붙이로 여러 군데 자상을 입고 발견됐어. 출혈이 어마어마했다지. 살해한 후에 사체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 으스스하네. 사체를 훼손했더라? 왜? 사체는 새벽 6시에 발견됐어. 아카데미하고는 골목 하나 사이야. 우리가 등교 준비하는 사이에 그녀는 무참하게 살해당한 거야. 아, 그리고 새벽 6시? 하녀였다지. 이 근처엔 빈곤층이 많이 살아. 첫 번째 피해자도 이 부근에 사는 우유배달부 소년이었어. 아이고.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 연쇄살인 사건이라던데. 이 부근은 치안이 안 좋아. 강도나 상해 사건이 잦은 편이지. 아카데미 인근은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지만 빈민가까지는 오지 않거든. 그래서 처음엔 단순 강도 살인으로 처리했대. 그럼 조사 자체도 늦게 시작했겠다. 이런. 하지만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 연쇄살인일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어. 왜냐하면 살해 방법이 유사했거든. 게다가 단순한 강도 살인이라기엔 우유배달부 소년도 하녀도 당시 지갑을 가진 채로 발견됐어. 돈도 그대로 들어있었어. 그건 확실히 이상하네. 그러니까 돈을 노린 사건은 아니야.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은? 피해자 두 사람은 아무런 접점이 없었어. 나이, 성별, 직업, 모든 게 달라. 물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야. 그저 같은 동네를 지나갔다는 것 이외에는 공통점이 없어. 크로바이트님 어서 오세요. 신문에 그런 얘기도 실려 있었나? 진짜 저 정보 어디서 얻어오는 걸까? 누구한테 들었어? 그 얘기. 약속이야? 내가 언제 약속 안 지킨 적 있니? 굉장히 많다는 얼굴을 하고 있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약속 지킨다고!
어험! 네, 모바일 게임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쪽에서 확인해주세요. 설명란에. 내가 언제? 언제? 말해봐.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널 믿어. 형한테는 말하지 마. 괜히 걱정할 게 뻔하거든. 어? 알려주나 보다. 형은 아직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대로 7살짜리 어린애인 줄 알아. 조엘 브링경에게 들었어. 응? 누구? 조엘 브링경? 조엘 브린? 그게 누구야? 그건 바로 내 얘기지. 깜짝아, 누구세요? 너무 많이 어겼는데 믿겠다. 카르른 호, 그만큼 둘의 이 유대가 단단하다는 거죠. 어? 조엘 브린. 그게 바로 나일세. 조엘 브린경? 기사시네? 카를 라빈티군. 오늘도 또 만났군. 요즘 참 자주 마주치네. 어? 누구세요? 카를과 아는 사이세요? 아, 그렇군. 나는 카를 라빈티군을 잘 알지만 카를군은 아직 날 잘 모를 거야. 어? 스토커! 스토커라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스토커야? 아니, 스토커라니? 스토커? 스토커? 아가씨,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군. 스토커... 나는 기사단 제2사단 보안치안과 소속의 정기사 조엘 브리밀세. 이번 바이스카펠레 거리의 살인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지. 어허... 바이스카펠...야, 이름 어렵다. 바이스카펠레 거리의 살인사건?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이 사건은 연쇄살인사건으로 분류하게 되었어. 그래서 명칭이 필요해 거리의 이름을 땄지. 명칭 좀 쉽게 좀 하지. 저 너무 어려워요, 말하기. 아인헤나 아카데미 부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아인헤나 연쇄살인사건이라 명명할까도 했지만 반대가 거세서 말이야. 그건 예. 아카데미 학생으로서는 달갑자는 명명이긴 하네요. 아카데미에는 유력가의 자제도 많고 해서 상부에서 눈치를 좀 보더군. 안개 낀 밤의 살인사건이란 명칭도 생각해봤는데 이쪽은 또 너무 서정적이지 않은가? 소설 제목 같다. 그런데 그쪽 지휘관님과 카를이 무슨 관계죠? 그런 아가씨는 카를 라벤티 도련님과 무슨 관계지? 소꿉친구요. 여자친구? 아직 사귀진 않는 것 같던데. 둘이 어울리긴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쁜 이름이로군. 안녕하신가, 아가씨? 뭐야, 이 사람. 별로 안녕하지 않은데요. 그거 아쉽게 되었군. 하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날 안녕하냐고 묻는 건 얄궂은 일이야. 그쪽이 자기소개를 했으니 나도 안 할 수는 없겠네요. 내 이름은 리에나예요. 카를의 친구죠. 그쪽은 예, 카를의 친구처럼은 보이지 않는데요. 진짜 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어우, 나 어쩌지? 큰일 났네. 저런 카를 라빈티군. 보모가 신비엔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또 하나 붙어있었나? 이거 몰랐는데. 역시 좋은 집 도련님은 다르군. 아니,
친구라고, 친구! 잠깐. 보물하니요? 그건 신비엔 하나로 좋게요. 날 우습게 보지 말아요. 허. 난 카를의 보스죠. 아, 그쪽! 아, 저는 카를의 친구거든요. 아니, 그 뭐지, 그런 말 할 줄 알았는데 보모라뇨? 전 얘 친구예요. 뭐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 보스! 아, 내가 카를보다 위다! 아, 아, 납득. 아. 하? 카를은 내 부하 꼬봉 쫄따구 조수랍니다. 부하 관리는 상관의 책임. 카를에게 볼 일이 있으면 앞으로 날 통하도록 하세요. 부하 꼬봉. 저 리에나, 카를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이게 카를을 도와주고 있는 건가? 이게? 아니, 뭐래? 뭔가 좀 이상한데?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 아닌 것도 같아지는데?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아, 아니. 이걸 와중에 아니라고 하네. 오늘은 난 네 조수 맞아. 그런 사이. 잠깐만, 너 무슨 사이로 이해했어?